포토그래퍼와 타투이스트를 같이 경업하는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토그래퍼 윤성민이고요. 원래 배우를 꿈꾸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패션 모델을 하게 됐어요. 4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포토그래퍼로 완전 전향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모델과의 시너지가 있어서 패션 포토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차별화라고 하자면 제가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그 시절에 겪었던, 초보 때 겪었던 시행착오 이걸 알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고칠 수 있게 알려주죠. 사실 모델도 연기의 일부거든요. 어떤 컨셉이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감정적인 거를 이끌 수 있게 좀 어드바이스를 하고요. 초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보통 수료를 하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일단 배운 거를 다 잊으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저는 배운 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사람들이 마네킹이 돼버리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느낌대로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표현해달라.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접근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이제 모델 할 때랑은 다르게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저 활동할 때도 좀 이런 걸 알았으면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타투를 또 배우게 돼서 포토그래퍼와 타투이스트를 같이 경업하는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림을 되게 사진으로 또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토와 타투를 접목을 해서 타투 작업을 한 뒤에 멋있게 이쁘게 찍어줄 수 있는 또 이런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저의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요즘 되게 삶이 힘들잖아요, 다들. 뭐 경쟁도 치열하고 한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봤을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그때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할 때 혹시나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사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네, 그런 게 솔직히 제일 무섭죠. 20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뭐 그렇게 지내왔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누구나 거치는 뭐 시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제일 무섭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내가 찍으면 그건 콜라보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건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아티스트들 많이 작업을 해봤어요. 댄서, 뭐, 타투이스트, 모델, 배우, 셰프 뭐 여러 직종 사람들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 그럴까? 모든 더 많은 아직 안 찍어본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다 찍어보고 싶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혼자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관련된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혼자 밥을 많이 해 먹어서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가 맛있게 먹었을 때 그런 기분 좋음 이런 것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요리를 배우면서 같이 저는 사진을 찍어주고 뭐 그런 것도 콜라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업 특성상 포토그래퍼니까 모든 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콜라보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을 하면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